한 6대 4 정도로 찬성으로 봐야 됩니다. 보릿고개, 산업민주화, 산업을 일으키는 데 부응하셨다든가. 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사를 보면 좀 재밌고 좀 매력적인 부분도 많은데 전혀 알려지지 않은. 풍문의 정치인으로 불린 김종필 전 국무총리가 향년 92세로 별세했습니다. 고 김대중, 김영삼 전 대통령에 이어 김 전 총리까지 이른바 삼김으로 불린 정치 거목들이 모두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삼 역사의 증인이시고 지금 대한민국이 현재 이르기까지 발전에 굉장히 많이 기여하신 분이 아닌가라는. 정보 정치한다고 중앙정보부를 만들어가지고 국민을 탄압하고 독재 18년 동안에 2인자로 부귀 영화를 누렸던 사람이 국무총리했다는 그것을 내세워가지고 최도 등급인 훈장을 주고. 공과 과, 역사적 평가가 엇갈리고 있을 때 정부는 고 김종필 전 총리에게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추서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를 책임졌던 국무총리로서의 역할 자체만 해도 그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우리는 쭉 지금까지 그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항상 그렇게 감사를 표해왔습니다. 일을 하다 보면 공이라는 게 없을 수는 없겠지만은 과도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훈장을 준다? 그러면 이 역사를 존중해야 될 것인가? 이 역사는 청산하고 바로 잡아야 될 역사인가? 많은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국민적인 그 의견의 분분함은 대한민국 훈장의 격과 가치에 대한 의문에서입니다. 여태까지 그 훈장들이 우리 정부 수립 후에 정부 입맛대로 좀 주어졌다 이런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상훈법에는 대한민국의 뚜렷한 공적을 세운 이에게 훈장을 수여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훈장은 누가, 언제, 어떤 이유로 받았을까요? 세종시에서 퇴임교사 김현택 씨를 만났습니다. 1969년 9월 교편을 잡은 후 35년 6개월 동안 교사로 재직하다 지난 2007년 2월 정년 퇴임을 했다는데요. 선생이 천직이었다는 김영택 씨는 지역사회에서 재능 기부를 하며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책입니다. 오늘 이 촬영팀을 오신 분들 이거 우리나라 헌법 전문에서 저 본문 130조 부칙 6조까지 다 읽어보셨어요? 안 읽어보셨죠? 제가 알고 있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데서 물어보면요. 거의 96%, 95% 이상이 다 안 읽어봤어요.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이 전문과 본문 1조부터 130조, 그 다음에 부칙 6조, 이게 전부거든요. 이거 다 읽는데 45분 정도 걸려요. 그리고 초등학생들도 이거 4, 5, 6학년만 되면 다 읽을 수 있어요. 나는 내 평생의 소망이 이 가정마다 이 헌법책 한 권씩 다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손바닥 헌법책을 보급하며 전국민 헌법 읽기 운동을 펼치고 있는 김영택 씨는 특이한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개만 있어도 가문의 영광이라고 할 정도로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대한민국 훈장을 거부했습니다. 훈장을 받는 분들한테 좀 미안한 생각이 들거든요. 당신은 훈장 포기하면 당신은 도덕적이냐, 우리는 뭐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제가 훈장을 포기했던 이유는 훈장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이루어낸 공적에 대한 보상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런데 그 누구나 개건상처럼 다 주니까 그게 훈장으로서 가치가 없기도 하지만 우리 교육이 지금 교육 위기다, 교육이 무너졌다 하는데 훈장을 받을 사람이 누가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해서 저는 안 받겠다고 그랬어요. 33년간 교직에 있으면서 위기의 교육을 구하지 못해 훈장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
교육을 하는 학교니까 교육을 해야 되는데 지식을 암기해서 이제 인간 자체까지 서열을 만드니까 그건 부끄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근정 훈장은 공무원과 국립사립학교 교원으로서 직무에 헌신한 자에게 수여되는 훈장입니다. 김영택 씨는 근정 훈장 5등급인 옥조 근정 훈장 대상자였습니다. 공적과 관계없이 30년 이상 근무했다는 이유로 주는 훈장에서 의미도 가치도 찾을 수 없어 포기각서까지 제출했습니다. 정년 퇴임을 하시게 되는 거의 대부분의 교원분들이 이제 다 받으시는. 그럼요, 예, 개건상처럼 네. 다 받는 네. 거예요. 공적조서도 이제 본인이 직접 이렇게 작성을. 예, 그것도 참 본인이 해놓은 공적에 대해서 본인이 쓰는 것 자체가 좀 그렇죠. 예. 그러면 이게 좀 훈장의 어떤 그 희소성이나 영예성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받는 개건상이기 때문에 희소성이나 뭐 이런 게 예,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사실은. 좀 많이 떨어지는 예. 부분이군요. 근정 훈장의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상훈 기록을 검색했습니다. 지난 2017년에 발행된 훈장은 약 15,000여 건. 이 중 94%인 14,000여 건이 공직자와 퇴직 교원을 대상으로 한 근정 훈장입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근정 훈장의 영예성은 퇴색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근정 훈장은 이제 고생하셨습니다라는 이제 감사패의 개념이 좀 강한 거죠. 그리고 이제 퇴직하면 받는 거다라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제가 봤을 때 안 주면 서운한 훈장이 되어버린 상황이라고 저는 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훈장의 가치는 어느 정도일지 훈장이 거래되고 있다는 곳을 찾아가 봤습니다. 아, 예, 예. 저희가 훈장 예. 일반 매매나 거래가 조금 있다고 말씀 들어가지고요. 원래 그 훈장이라는 거래를 못하게 되어 있어요. 아, 그래요? 규정으로. 그래서 뭐 가끔 이렇게 뭡니까 고물상으로 해서 오는 경우가 있어서 거래되지 그 합법적으로 거래를 못하게 되어 있는 거라. 훈장에 관한 예.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훈장은 이제 또 보통 일반적인 거는 대통령이 받는 이런 훈장을 빼고는 예. 다 1등에서 5등급으로 등급이 분류가 돼요. 이제 조폐공사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만들고 훈장을 합니다. 예, 지금은 다 조폐공사에서 다 이렇게. 그러면, 지금은요. 우리나라 최고의 훈장은 대통령과 그 배우자에게 수여하는 무궁화 대훈장입니다. 또, 건국에 공로가 있는 자에게 수여하는 건국훈장,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공로가 있는 자에게 수여하는 국민훈장, 전투, 전시에 참여한 유공자에게 주는 무공훈장. 공무원, 사립학교 교원에게 주는 근정훈장이 있습니다. 보국훈장은 국가안보에 공이 있는 자에게 수여하고요. 외국, 수교 유공자에게 주는 수교훈장. 국가 산업 발전에 공로한 자는 산업훈장. 새마을 운동에 공이 있는 사람에게 주는 새마을 훈장이 있습니다. 또 문화예술 발전에 공로가 있으면 문화훈장. 체육 발전 유공자는 체육훈장. 과학기술 발전 유공자는 과학기술 훈장을 받을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 훈장은 모두 12종류가 있습니다. 또 예비군 포장을 포함해 12개의 포장도 있는데요. 훈장과 포장,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을 모두 합쳐 상훈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홍대라 불리는 풍물시장. 이곳에서 훈장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이 훈장 같은 것도 들어와요, 훈장. 네, 나오게 돼요. 네.
그냥 만만치 않아. 10만 원, 15만 원, 20만 원 이래요. 들어와도 잘 안 팔리나요, 혼자? 잘 팔려, 금방 팔려. 도매가 잘 돼요. 저는 비전문이라서 많이 안 줘. 저한테는 잘 안 온다니까. 분장도 있어요. 이게 분장 같은 것도 이게 좋아요. 분장도 있어요? 있었는데 나 없어요 지금. 금방 팔리나 봐. 그런 것도 수집하시는 분이 있으니까. 근무 공동 분장증이네. 그것도 누가 사나? 그럼요. 아니 그거 없어서 뭐 저기 하는데. 여기보다 거기가 시원하냐? 그럼 나 또 인터넷 장사. 너 가게 있냐? 아, 인터넷 주정모 인터넷. 너 분장도 하고 있는데 있냐? 인기경 여기 나왔네요. 파랑무공장, 체육 기린장. 인터넷 거래소 훈장을 볼 수 있었습니다. 50년대 이 은이온 여기서 은이라고 한다. 1950년대 네. 파랑무공장입니다. 화랑은 좀 편하고. 아, 파랑무공장이 조금. 네. 요게 이제 진짜지, 요게, 번호가 있는 게. 요거 번호 없고, 그냥 저기, 요새 신작은 또 하나씩 더 주잖아. 사실라면 여기서 사죠. 89,000원이면 뭐. 아, 근데 이거 더 나가지, 한 20만 원 더 나가고. 4일 남으면 4일. 아, 4일, 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최저가가 89,000원. 아니, 이제 여기서부터 치고 올라가니까. 올라가니까. 이건 싸고, 요거, 요거, 요거. 체육 기린. 이건 더 싸다. 이건 4만 얼마? 4만 3천 원 정도. 체육 분장 기린장. 요것은 좀 싼 거, 아까 번호가 없던. 인터넷 사이트에서 더 인기 있다는 대한민국 훈장. 수만 원에서 수십만 원에 거래되고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인기 상품이에요. 우리나라 최고의 훈장인 무궁화 대훈장은 어깨에 두를 수 있는 정장과 목에 걸 수 있는 경식장, 가슴에 포용하는 부장, 그리고 금장, 네 개가 한 세트입니다. 금으로 된 금관이 중앙에 장식되어 있어 최고의 지위를 상징하는데요. 무궁화 대훈장에는 금 190여 돈, 은 100여 돈과 루비 등 각종 보석이 들어가 있어 가격으로 환산하면 약 4천만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식장에 도착한 전두환 대통령 내외부는 취임식 준비위원장인 박충훈 국무총리 소리에 영접을 받았습니다. 삼부 요인과 외교 사절들을 비롯한 9천여 명의 각계 인사들이 참석해서 전두환 대통령 전두환 전 대통령과 이순자 여사는 취임식장에 오면서 무궁화 대훈장을 두르고 나타났습니다. 취임식을 하기도 전에 자기 자신에게 무궁화 대훈장을 셀프로 수여했던 것입니다. 셀프 훈장이 논란이 되자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임기를 마치고 평가받겠다며 퇴임 직전에 무궁화 대훈장을 수여했습니다. 이후 이명박 전 대통령도 퇴임에 맞물려 무궁화 대훈장을 수여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은 다시 취임식 때 무궁화 대훈장을 받아 셀프 훈장의 논란을 원점으로 되돌려 놓았습니다. 워터게이트로 물러난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은 훈장을 받지 못했습니다. 미국의 상훈 제도는 대통령 퇴임 후 일정 기간 동안 공적을 평가해 훈장을 수여합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현재 평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국의 상훈 제도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상훈 제도는 어땠을까요? 첫 번째 훈장 수여한 거는 1949년 8월 15일 날 이승만 대통령한테 준 무궁화 대훈장입니다. 대한민국 첫 번째 훈장은 이승만 전 대통령의 셀프 훈장이었습니다. 2호 훈장은 건국 훈장입니다.
이승만 대통령, 이시영 부통령 두 사람한테 줬습니다. 역사적 의미가 컸던 광복 이후 첫 번째 건국 훈장. 1호 훈장인 무궁화 대훈장을 받은 날, 이승만은 부통령 이시영과 2호 훈장을 수훈받았습니다. 3호 훈장이 문제인데, 그 다음 해 1950년 3월 1일 날 3호 훈장을 줬는데 독립운동가를 안 줬습니다. 외국인 12명한테 줬습니다. 외국인? 예. 1950년 3.1절을 기념해 3호 건국 훈장을 외국인 12명에게 수여했습니다. 그 뭐 베델, 알렌 이런 사람들은 독립운동을 이제 도와서 이름이 좀 알려진 사람들인데 나머지는 이름도 알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공적 사유를 그때 신문이라 이런 걸 보면 뭐 한국의 벗 또는 뭐 이승만의 교사. 4.19로 쫓겨날 때까지 독립운동가에게는 한 명도 주질 않았습니다.